이야 마셔야 되겠습니다. 형 저 고민이 있어요. 자식아 오늘 너 뭐야? 아 근데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네. 뭐지 쪽팔려? 아니 제가요 형한테만 말하는 건데 툭티가 좀 심한 것 같아요. 티셔츠 입을 때마다 신경 쓰여 죽겠어요. 뭐 진심만 툭티 나왔다고? 한번 보자. 자식 심각하네 이거. 가시 운동 자극을 막 꼭지에 담으가 안나 튀어나오라는 막 가시만 안 나오고 진심만 툭티 나. 아 나 좀 조용히 좀 해요. 가슴 운동 하면 할수록 더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여유증인가? 이 정도면 뭐 여유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급하게 막 가슴 근육은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 위에 막 지방이 막 늑들러 붙어있는 막 그 상태네. 이게 이마 그런 게 아니야. 원래 그쪽 주변에 이상하게 막 지방이 좀 잘 붙는 체질이 있어. 거기다가 가슴 근육만 애매하게 발달하니까는 더 그래 보이는 거야. 아 그럼 앞으로 가슴 운동 하면 안 되는 거예요? 이놈의 자식! 목숨은 버려도 막 운동은 버리면 안 되지. 다 방법이 있어. 일단 가슴 쪽에 체중만 부터 빼야 돼. 거기다가 벤치만 막 주구장창 들게 아니라 흐물흐물한 아래 가슴을 선명하게 각을 잡아주고 윗 가슴을 막 단단하게 볼륨을 채워주면 되는 거야. 그러면 왜 되느냐? 가슴 모양이 잡히면서 훨씬 개선이 된다 이거야. 지금부터 가슴살은 빼면서 모양은 막 선명하게 막 딱 잡아주노. 그런 운동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요. 참말만 따라와. 자 가슴 모양을 잡기 전에 가슴 지방을 좀 태워줘야 가슴 모양이 쫙 드러나겠지. 아 뭐야 결국 유산소라는 거 아니에요? 야 이 멸치 같은 게 막 성격도 급하네. 유산소 막 주구장창 타면 지방만 빠지나? 과도한 유산소는 막 근육도 막 같이 빠져요. 그래서 지방을 태우면서도 근육량은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히트 프로그램이라는 거야. 하이 인텐시티 뭐 있어. 아무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다 이 말이야. 중량 운동을 30초 정도 미친 듯이 때려주고 쉬는 시간은 15초로 막 짧게 가져가는 걸 반복하는 건데 막 이러면 막 숨이 막 득득 차면서 근육의 자극은 자극대로 꽂히고 체지방이 막 뻘뻘 타는 거야. 에? 이거 결국 뺑뺑이 돌리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하려면 중량은 많이 못 치지 않나? 아 이 자식이 막 요즘에 좀 막 머리가 좀 막 잘 굴러가네. 맞아 반유산소처럼 중량 운동을 중량은 확 내리고 반복슈 위주로 빠르게 막 몰아붙이는 거야. 이래야 유산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체지방을 태울 수가 있어. 근데 어떤 운동으로 어떤 루틴을 짜야 돼요? 야 아주 금방 진듯하면서도 질문이 날카로워요. 가급적이면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을 고반복으로 하는 게 훨씬 좋겠지. 상체는 벤치프레셔, 바벨로우, 팔은 바이셉스 컬, 트라이셉스 익스텐션, 하체는 레그 익스텐션, 레그 컬. 이런 부위별 대표 운동을 30초씩 고반복으로 때려주고 15초 쉬주고 종목당 3세트씩 인터벌로 돌려준다. 6개의 운동을 다 끝내기 전까지는 절대 나자빠져서 막 쉬면 안 돼. 숨이 막 허겁지겁 찰 때까지 미친 듯이 조지는 거야. 오 이거 한 바퀴 돌고 나면 가슴살이고 뭐고 그냥 몸 자체가 좋아질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형 뇌피셜 아니에요? 근거 있어요? 야 이도 안 믿네. 미국 이제 USA 거기 스포츠 협의회에서 박사 양반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운동 종막을 10가지 정도 짜셔 쉴 틈 없이 막 뺑뺑이 돌려주니까는 체지방도 막 활활 타고 근력까지 좋아지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이렇게 가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몸을 괴롭혀줘야 이 히아처럼 몸에 각이 딱 잡힌다 이 말이야. 체지방을 좀 태워 좋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슴 모양을 막 요래 좀 만들어봐야겠지. 니같이 막 가슴 막 흐물흐물하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모양 잡을 때는 딴 거 없이 무조건 딥시야. 막 봐봐라잉. 이렇게 딥시로 아래 가슴을 조져주면은 조각칼로 막 수첩 한 것 같이 가슴에 라인이 막 딱 생기는 거야. 근데 저는 딥살 때마다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. 자꾸 다리가 뒤로 빠져서 몸이 기울어져서 그런가? 그럴 때도 방법이 있지. 다리가 뒤로 빠지면은 어깨에 하중이 다 걸려서 어깨 아작나기가 막 딱 좋아. 그때는 무릎을 앞으로 좀만 내밀어봐. 몸이 막 자동적으로 중심이 맞춰지니까는 하중이 어깨가 아니라 가슴에 딱 꽂히는 거지. 오 쌉쿨티. 이렇게 하니까 어깨 하나도 안 아프고 아래가슴에 찌릿찌릿하게 뭐가 오는데요? 가슴 라인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. 약간 막 호들갑만 하는 막 로니 콜만 그런 이 자식. 근데 형 몸이 좋은 건가 뭔가 티셔츠의 핏감이 다른데요? 운동할 생각 안 하고 뭐 자꾸 허셔라고 있어. 내처럼 몸이 좋으면은 글렁한 티쪼가리 막 주셔 입어줘. 막 티가 나지. 에이 그냥 일반 티가 아닌데? 뭔가 팔도 핏해 보이고 어깨도 넓어 보이고 왜 그러지? 눈치 채셔? 이런 거를 머실핏이라고 하는 거야. 말 그대로 몸이 막 근육질로 보인다 이 말이지. 어깨 라인도 넓어 보이게 떨어지고 팔 근육 막 부각되게 소매 길이랑 통도 막 딱 잡아주니까는 일반 티조각이랑은 막 대본 다르지. 오 진짜 그러네. 그동안 헬스장에서 주는 후줄근한 회원복 티셔츠 입고 운동했는데 몸이 구려 보이는 이유가 있었구나. 그건 네 몸이 진짜 구린 거고. 아무튼 간에 네 운동을 완 막 간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? 기왕 헬스장에서 운동하러 갈 때 이렇게 딱 핏하게 막 근육이 부각되는 티셔츠를 입어주면은 몸이 1.5배는 막 좋아 보이니까요. 이하처럼
여성 분들한테 관심도 좀 받고 쉐질 하러 가는 맛은 바로 이 맛이지. 완전 관종이었네. 그렇게 몸 좋아 보이는 머슬핏 티셔츠는 어디서 사요? 브렁크. 네? 브렁크. 브렁크 머슬핏 자식아. 요새 막 헬스장 인싸들은 막 딸고 댕기는데 이래 트렌드가 늦어요. 젊은 자식이 머슬핏이고 막 후드 튀고 막 간질 막 좔좔 흐르는 아이템들을 천지 빼깔이니까는 헬스장 회원복 입고 막 펄럭펄럭거리지 말고 하나 마련해봐. 알았어요 형. 바로 주문했어요. 아니 그럼 이제 딥스만 하면 척척티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? 아니지. 아랫가슴만 발달하면 가슴이 막 쭉 처져 보이잖아. 푹 꺼진 윗가슴을 채워줘야 티 나온 게 티가 되려는 거야. 아 맞아. 윗가슴도 키워야지. 윗가슴 채우려면 어떤 운동 해야 돼요? 클라잉 벤치프레시지. 이것도 과학자 양반들이 연구를 해봤다 카데 대략 30도에서 45도 사이가 가장 윗가슴 자극이 높다 카드나 그 사이에서 자기 체형에 가장 잘 맞는 각도 찾아서 그 때를 주면 돼. 형 근데 저는 인클라인만 하면 어깨가 다 먹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래요? 이 후인항 들어봐셔. 윗가슴에 부하를 잘 매기려면요 나귀뼈를 뒤로 당겨서 아래로 내려줘야 돼. 안 그러면요 전면 어깨가 자극을 다 처먹기야. 가슴만 앞으로 내밀면서 열어줘도 적당히 자세가 나오니까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가동범위 되는 데까지만 내려주면 돼. 아 그럼 인클라인은 덤벨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뭐가 더 좋아요?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 소리랑 같은기야. 둘다면 되지 뭐 자식아. 그 뭐 따지고 있어. 둘다 연습해보면은 윗가슴 볼륨이 막 빵빵해진다는 게 뭔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야. 그동안 저축뒤 때문에 끙끙 속앓이만 하고 있었는데 형이 알려준 대로 운동했더니 가슴살도 빠지고 탄탄하게 모양이 딱 잡힌 것 같아요. 아까 주문한 머슬핏 딱 입고 헬스장에서 자신감 넘치게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여자들이 엄청 쳐다보겠죠? 거기는 뭘 봐. 멸치 냄새 나니까 쳐다보겠지. 여유증인지 아닌지 병원에 가봐야 알겠지만요 열 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 빼고 실제 여유증은 없어요. 나머지는 그냥 다 지방인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체지방 관리 잘 해주고 가슴 운동 센스 있게 잘 해주면은 막 좋아지는 게.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팁 잘 써먹고 탄탄한 가슴 근육 만들어서 인기남 되보시오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해주면은 다음에도 기분 좋게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시오.